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이 이제 정말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소송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핵심 쟁점은 SEC는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데 리플은 증권으로 판단해서 소송을 냈는가 이 부분입니다. SEC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소송 연장을 요구하면서 소송 자체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엄청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EC가 법정에서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와, 대박. 이 정도면 지들끼리 논리 구축에 실패하고 수렁에 빠졌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의 기준 없는 권력 노름에 최후랄까? SEC가 이렇게 자충수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이슈도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SEC가 소송을 당해버렸는데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낸 곳은 Empowerment Oversight라는 정부 감시기관 성격의 시민단체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미국의 정보공개 자유법에 따라서 SEC가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리플은 증권이라고 판단을 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존재감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나 윌리엄 힌먼 전 국장 등이 SEC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곳도 바로 이 단체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동안 리플 소송 과정에서 외곽에서 지원 사격을 해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법원에서 SEC가 다시금 정부의 심의 절차 특권인 DPP를 거론하면서 해당 내부 자료 공개 못한다 이렇게 버티기에 나선 상황에서 Empowerment Oversight가 이런 정보들을 다 공개해서 석연찮은 의혹들을 다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시민단체 역할이 아닐까 모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리플은 증권인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것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SEC가 명확하게 답변을 내놨더라면 소송은 진작에 SEC의 승리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SEC는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소송 연기 신청을 하면서 소송 자체를 질질 끌어왔습니다. 통상 소송 연기를 요청하는 쪽은 소송을 낸 쪽이 아니라 당한 쪽인데 이상하게도 SEC는 계속해서 시간 벌기에만 집중했습니다. SEC가 시간 벌기에 나서면서 의혹을 조금씩 해소시켜가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했더라면 그건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숱한 의혹들이 SEC를 더 감싸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SEC가 소송을 냈던 당시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과 윌리엄 힌먼 전 국장 등이 사실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리플 죽이기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의혹처럼 비춰졌지만 이들이 실제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취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밑도 있고 끝도 있는 그런 의혹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곳이 바로 미국의 정부 감시 시민단체 Empowerment Oversight였습니다. 이 단체는 SEC가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지 관련 내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라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지난 8월에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967년 제정된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는 민간이 정부기관의 정보 기록을 요청할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단체는 윌리엄 힌먼은 SEC에서 일하는 동안 전 직장이었던 로펌 심슨 대처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점, 심슨 대처는 이더리움을 띄워야 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소속사였다라는 점, 그렇게 힌먼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서 돈을 받은 뒤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이더리움 시세를 띄웠다라는 점을 공론화시켰습니다. 특히 힌먼은 리플 소송을 낸 직후인 2020년 12월 SEC를 떠났고 다시 심슨 대처의 고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상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한 로비스트로서 활동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단체는 리플을 상대로 임기 막판에 소송을 제기한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날을 세웠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뒤에 임기 말에 리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SEC를 떠나서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에 합류했는데 이 회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초점을 맞춘 가상화폐 헤지펀드 운용사라는 설명도 함께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놓고 SEC의 전직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엮여있는 상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리플에 대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SEC에 대해서 날을 세워왔던 이 단체가 이번에는 SEC를 상대로 아예 소송을 내버렸습니다. SEC 전직 고위 관리들의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는 SEC 내부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SEC가 계속 DPP를 무기로 내부 문건 공개를 거부하는 가운데 단순히 내부 문건 공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SEC 고위 임원들이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건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SEC 니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겁니다. 상황 자체가 아주 골때리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와 진짜 대박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하나 더 펼쳐졌습니다. SEC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 폭스뉴스 기자의 트윗을 통해서 공개된 건데 내용이 뭐랄까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이 상황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폭스뉴스 찰스 가스파리노는 SEC가 법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혔던 이른바 힘먼 스피치와 180도 뒤집힌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G크립토는 SEC가 진짜 이렇게 이더와 비트코인이 비증권이라고 공식 선언된 적이 없다라고 밝힌 것이라면 이런 내용은 리플사의 입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고 자신들의 소송 명분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여겼던 것은 이들이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비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바라봐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지금 단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리플이 증권인 것에 대한 판단 역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권력기관의 무지성 소송이 가져온 이런 결과, 결국 자충수일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한동안 소송 상황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런 소식들을 접한 뒤에는 와 소송 진짜 재밌게 흘러가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희소식은 리플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이 솔로제닉 에어드랍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뤄지는데 다행스럽게도 업비트가 에어드랍 지원에 나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어드랍을 위해서 지갑 이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나름의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당 $4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솔로제닉 에어드랍을 위해서 XRP 월렛으로의 대규모 이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업비트가 거래소 유출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XRP 홀더들을 대상으로 모두 1억 개 솔로가 에어드랍 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솔로제닉의 양은 내가 가진 수량, 또 거래소 전체 XRP 수량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 에어드랍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XRP 홀더들에게 있어서는 작으나마 의미 있는 성탄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플은 소송 이슈만 잘 정리되면 핀테크 기업으로서 또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거의 날개 달고 이 세상 휘짚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세만 놓고 봐도 솔로제닉이 $4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리플이 $1 수준인 것이 정상인 걸까? 이런 합리적인 궁금증을 갖기에 리플의 성취 그만큼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내년에 유동성 허브를 출시하면서 사실상 원스톱 솔루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거래소 기능까지 아예 흡수해버리는 야심찬 계획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XRP 레저는 NFT 플랫폼으로서의 도약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송금 플랫폼 리플의 비전적인 이런 방향성은 워낙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고 점차 더 명확하게 디벨롭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소송만 잘 마무리되면 리플 $5 간다, $10 간다, $30 간다 뭐 이런 전폭적인 전망과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얼마까지 치솟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리플이 $1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플 홀더분들 이래저래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아무쪼록 이런 긍정적인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연말 연시 맞이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플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